지난달 25일부터 100명 가까운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제천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려 충격이 더 컸는데요. 그래도 같이 이겨내보자며 기부에 나선 시민들과 출입이 어려운 격리시설을 직접 찾아 진료에 나선 의료진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지영 기자입니다.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격리에 들어간 제천의 한 아동 보육시설. 손과 얼굴, 몸 전체에 보호복을 갖춘 남성이 아기를 진찰합니다. 이 남성은 민간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. 감염 우려와 방역 문제로 원래는 출입할 수 없지만 고작 2개월 된 아기가 감기로 밥 먹기도 힘들단 소리에 선뜻 지원했습니다. 그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그 전에 아프면 이제 자주 왔던 아이인데 진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 가서도 이제 레벨 D 레벨의 보호복을 입고 격리자가 지내는 임시 생활 시설에도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. 확진 환자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30대가 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 들어온 것. 정도가 심해 치료가 시급했지만 시설에는 의료진이 없어 난감했는데 또 다른 민간 의료기관에서 나선 겁니다. 검사에서 다 음성 나오신 분들인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니까 14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의료행위니까 그거를 그분들이 이렇게 선뜻 낮아줘서 해줘가지고. 치료는 접촉자의 검체 채취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작해 지역 내 연쇄 감염이 한창이던 내내 이어졌습니다. 치료가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여건이 마땅치 않았습니다. 뭐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. 제가 뭐 특별히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. 어려운 아이들과 노인을 위한 컴퓨터와 마스크 기증에 의료진을 위한 격려 물품 등 시민들의 기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역 감염. 불안함 속에서도 힘을 보태려는 마음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